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아주시면 됩니다. 오, 아니, 이름표를 하고 오셨네요. 아, 네네네. 자, 야, 양동아 여기 이름 좀 올려줘. 자, 본인 입으로 본인 이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네. 아, 저는 그 전라도 광주 역캠. 어? 네. 광주요? 네. BJ 봉선아입니다. 봉선아님. 네네네. 봉이다. 봉. 봉선아. 봉할 때 봉. 아니 근데 목소리가 약간 무슨 저기 약간 좀 락커 느낌 나는데. 아, 락커요? 아, 락도 좀 좋아하긴 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8입니다. 야, 송채연도 28 아니냐? 광주에 28 동갑. 혹시 송채연 아나요? 송채연님이요? 네, 송채연이라는 친구가 저희 최간인데. 네네. 광주 사람이거든요. 어, 진짜요? 엊그저께 서울 올라왔고. 오. 28입니다. 오, 좋다 좋다. 어? 광주 좁으니까. 네네. 아니, 음? 광주가 좁진 않죠. 한 100만 넘어가죠, 거기도.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긴 하네요. 그쵸, 뭐. 네. 같이 뭐 학교 다녔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채연이를 모른다는 게 이게. 그런가? 얼굴 보면 알 수 광주에 내치고 있어요. 광주 국제고 나온 박진우. 어? 저랑 동갑이에요. 어? 몰라요. 문근영. 문근영이요? 문근영 동갑이에요. 아, 어, 진짜요? 어, 진짜요? 광주 국제고. 어. 모르나요? 국제고 알아요. 국제고. 국제고 좀 인물이 많거든요. 어. 그래요? 아니 그럼 지금 광주 삽니까? 네. 하하! 아~ 또? 또 광주?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근데 최근에 면접을 지원했다는 거. 네. 어쩌려고요? 뽑히면. 서울 올려고 당연히 지원했죠. 그 빌드? 네. 아니 여러분들. 올라가야죠. 아니 여러분들 저희 최근에가 서울 인구 밀도에 너무 안 좋은 크루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을 너무 서울로 올려보내. 아니 전국구에 솔직히 저희. 어. 아니 부산에 있는 사람, 지방에 있는 사람,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봉선아님, 왜 닉네임이 봉선아예요? 아, 제가 본명이 좀 비슷해가지고 본명이 박선화이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봉선 친구가 봉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아, 아프리카노 또 봉이. 네, 근데 그 자꾸 사람들이 봉 하니까 혹시 봉주님 좋아하냐고. 아, 그러니까. 네, 교류가 없긴 한데. 네. 네, 팬이긴 한데요. 어. 네, 그래도 그래서 좀 특이하게 해보려고 봉선화로.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10월 달에 3년 돼갑니다. 에?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죄송한데 3년이나 하셨는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근데 한번 클릭하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미끌 하신. 아니 뭐 이렇게 크루 활동이나 아, 합방을 네. 해보신 적이? 오늘 크루를 끝내고 왔습니다. 오늘 하고 왔다고요? 네, 지금 크루를 제가 신세계 크루라고. 아, 그 네, 엑셀? 네, BJ 현재님이 네. 진행하시는 크루가 있는데 네. 엑셀 방송이거든요.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오늘 부산에서 이제 야유회 24시간 노방종 하고 네. 부산에서 지금 서울 온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 신세계 하고 계시는데 어? 여기 오시면 안 되잖아요. 끝났어요. 투잡하시겠다고? 아니, 끝났어요. 아~ 그게 6회차여가지고 끝났어요. 아, 거기는 그런 식으로 끝나요? 네, 네. 아~ 회차가 있어요. 끝. 와, 그럼 바로 이렇게 점프하겠다? 네네. 아, 약간 시리즈별로 끝나는 느낌이에요? 예, 아~ 이제 앞에 신세계 달았으니까 이제 최간으로. 아, 환승이 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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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가 없어졌다고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이게 어. 1기, 2기, 3기로 이게 나눠져요. 어. 아니, 궁금한 게. 네. 이건 얘기해야지. 저 척 안 하겠습니다. 엑셀 하시다가. 네. 저희 엑셀 크루 안 하거든요. 엑셀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이 엑셀 안 좋아해서. 네네. 그럼 엑셀 하면 이거 돈 많이 벌잖아요.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뭔데요? 들어보자. 무슨 사연이 있어? 그러니까 그... 너 왜 이렇게 작아? 멀리 있어서 그런가? 원래 작아. 아, 멀리 있어서 그래. 그래. 팀전 제도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다섯 자리를 쓰면은 또 팀이 체인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엑셀이라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가장 이번에 적게 버는 직급 월급표가 올라오긴 하는데 가장 많이 벌면은 200만 원으로 가장 적게 버는 게 200만 원이고 당신아! 아유, 탕충님 감사합니다. 아, 한 달에? 네, 6주차 해가지고. 아, 6회차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엑셀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다. 네, 그게 5를 들면은 같이 의리를 해가지고 상금의 반반을 가져가고요. 만약에 같이 XX를 들면은 이제 70에서 80%에서 반반 남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한 명이 5를 들고 X를 들어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신세계 홍보하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끝났습니다. 아니 관심이 아니, 없는데 자꾸 뭐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물어보시길래. 그걸 설명한 이유가 5를 들면은 모르겠고요. 네, 많이 벌었어요. 아니 봉선 씨. 네. 최근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말을 좀 놓게요. 면접 볼 때 여러분들 좀 말을 좀 놓게요.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좀 구합니다. 봉선아. 네. 최근에 본 적 없지? 봤어요. 근데 얘 누군지 모르잖아. 네.
누구야? 오자마자 뭐 누구냐는 누구야? 듯이 부르더라고. 그게 계속 본 게 아니고 사실 그 짤로 이렇게 봤었어요. 아, 근데 누군지 몰라? 네. 이게 아, 무슨 말인지 알려줄게. 네.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핑크는 아는데 네. 지수를 모르는 느낌이야. 아~ 약간 최근에 아, 저는 그 발언 안 했습니다, 아, 여러분. 어. 아, 저는 전혀 관계 없고요. 얘가 지금 우리 중에 지수님 죄송합니다. 민심이 제일 좋아. 원래 가장 그 잘 나가는 멤버 중에 그 그룹 중에 원래 제일 나중에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미 끝났어요. 아니 그래서 나는 뭐를 많이 보냐면 봉선아. 나는 여러분들 뭘 많이 보냐면 네. 내 얘기 들어봐. 네. 면접을 볼 때 뭐 몸매, 얼굴, 방송력 다 좋은데 네. 기존에 우리 최간애가 4개, 5개월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애들과의 케미를 좀 보거든. 그래서 얼마나 진심인가 이 마인드를 좀 본단 말이야. 우선 감점이야. 민가요를 모르니까. 그건 알려줄게. 네, 마이너스. 우선 마이너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신세계도 끝났으니까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최근에 공지 떴네? 그럼 가봐야지. 이런 느낌이거든, 솔직히. 근데 저 억울한 게 저 1기 때부터 지원했었어요. 그건 알바는 그건 관심 없어. 그건 관심이 없어.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솔직한 마음이야. 아, 너 상처 받지 마. 아, 네네. 상처는 얘가 받았어. 얘 모른다 그래가지고. 크루를 알아야 돼. 들어오려면. 아니 근데 내가 이런 얘기 왜 하는 줄 알아? 너 너무 매력이 느껴져서 네. 뭔가 지금 호감이어서 반대로 비호감인 것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아, 네. 다 무슨? 받아들여야죠. 아, 좋았어. 네. 아니 봉선이는 그러면은 개인 방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저는 낮방 12시부터 한 5시까지 합니다. 5시 이후에 뭐예요? 초잡이야? 아니야, 줌바 댄스라고 에어로빅 다죠. 에어로빅을 다닌다고 줌바 댄스? 아, 그 강사요? 아니야, 춤이야. 그냥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아, 취미로. 네. 아. 아줌마들 사이에서. 아니야, 운동한다. 아, 네, 네. 아, 단둥. 근데 줌바 댄스는 아줌마만 가는 데가 아닌가 보네. 처녀도 갈 수 있나 보네. 아, 당나도. 네, 처녀들 은근 많던데요. 아, 그래?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용으로. 네, 네, 네. 근데 되게 신기하네. 아, 에너지가 좀 느껴져서 그 얼굴도 좀 예쁘고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 나 약간 그 느낌 나거든. 화정이 알아? 아, 화정님이 들어봤어. 저는 아까 전에 살짝 내려고 딱 1초 박수환님 줄 알았어. 아, 그래. 1초. 박수환 느낌도 있고. 1초, 0.1초. 채팅창 안 볼란다. 아, 여러분들 화정이 닮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화정이 아냐고 물어본 거예요. 안 볼란다. 아, 0.1초. 0.1초. 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화정이 그런 아냐고. 느낌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 그리고 입술이 이게 필러 맞은 거야? 예, 여기 서울에서. 물어보지 말라 그랬지. 아니, 아니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니, 얘한테 내가 필러 맞았냐 물어봤다고 욕 먹어가지고. 여자 좀 지키라고. 아, 맞으셨어요? 넘어가세요. 그게 저는 맞았습니다. 그래, 맞았대. 얘는 안 맞았대. 안 맞았단 말 안 했어요. 맞았는데 물어보지 말래. 눈치 없다고. 그래서 안 물어보잖아. 나 완전 잘 지켜주지. 아, 저도 눈치껏 대답하지 않고 그랬어요. 넘어가. 그리고 외모가 약간 이국적이어서 외국인으로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혹시 제가 한번 목이 나간 적 있는데 막 트젠이냐고 물어본 사람. 아, 트젠 쪽으로. 트젠 아닙니다. 외국어는 할 수 있고. 못하고. No, no. 알겠습니다. 네. 봉선아, 제가 한번 검색 좀 해볼게요. 그래도 면접 와줘서 너무 고맙고. 자, 다시 보기 안 지우죠? 네. 오,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뒤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근 것만 잘리고. 와, 그걸 다시 보기 다 남기네. 네. 저번 달 별풍선 몇 개 받았어요? 저번 달 네. 13만 개? 네. 평균적으로 13만 개 정도 받으세요? 평균 10만 개는 채웁니다. 오케이. 실방 세팅. 되게 어떻게 나온다.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중간중간마다 최근에 봤다고 하니까 본 콘텐츠 중에 아, 내가 최근에였으면 참 나 재밌게 했을 텐데 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여기 보고 얘기해 주기. 그 기억에 남는 중에 그 오리 그 대가리? 그거 먹는 그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오리 대가리도 먹었나요? 우리 애들이랑 존맛. 아,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아, 그 저는 거시기 보신 건가요? 어떤 거? 그 거시기 같은 거, 그 큰 소 거. 소거시기. 약간 그거요? 그런 거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어? 재밌어 보이던데. 아, 근데 그거 애들이 언해피 떠가지고 안 하려고. 아, 그래요? 너만 따로 할까 그러면? 아, 그럴까요? 너만 불알 먹기 이런 거? 불알이요? 누구 불알이요? 누구 불알이야? 돼지 불알이지 뭐. 사람이 뭔 소리야? 아, 죄송합니다. 돼지. 아, 돼지. 아니 근데 근데 광주니까 우선 말은 뭐 뽑히면 서울 오겠다 하지만 네. 이게 뭐 이사 오는 게 무슨 뭐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뭐 이사를 오고 안 오고는 본인 선택인데 어. 저희가 그렇다고 책임지진 않아요. 이거 본인이 아, 열심히 해서 뭐 어, 이뤄내셔야 되는 거라서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지. 친구가 사실 여기 서울 쪽에 살거든요. 친구가 붙으면 살아라 이야기도 했어. 자 면접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골 질문. 최근에 떨어졌다. 네. 타크루도 면접 볼 겁니까? 최근에 떨어졌으면 최근에가 끝입니까? 당분간 솔직히 생각이 없어요. 최근에가 마지막입니다. 진짜로. 처음이자? 하필 타이밍이 제가 신세계 크루 끝날 때쯤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연락을 드렸다고요? 아, 그 쪽지 왔던데요. 오시라고. 제가요? 네. 그러니까 지원을 했으니까 지원을 했으니까 왔다. 답장을 했겠죠. 네, 그 답장. 어, 저는 뭐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쪽지를 안 합니다. 아, 저 깜짝 놀랐네요. 왜 가지고 네. 지원을 아, 집 주소를 보내줬다. 네, 주소만 받았어요. 아, 그래서 딱 했다. 네. 아주 진짜 최근에 떨어지면 진짜 당분간 그런 생각이 없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걸 하거든요. 최근에 체육대회도 했었고 이번에 이제 최희종이라고 음악 예능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도 좀 많은 걸 하는데. 최근에 뽑힌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그런 거. 네. 근데 저는 최근에 지원한 게 이제 엑셀크루는 물론 돈이 많이 보이지만은 약간 다양한 콘텐츠가 제일 좋았어요. 예능이라는 게 저는 너무 그게 큰 장점이어가지고 진짜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선 여러분들 신입이긴 한데 3년 차인데 우선 톤이 좀 좋네요. 아, 저는 톤을 되게 중요시 봐요. 왜냐면 합방할 때 톤이 막 이시랄 떨면 우리 멤버 아 우리 중에 한 명이야. 이시랄 떨면 새끼가 이거 심해. 근데 우선은 대화가 되네. 우선 이 사람 우선 듣기 싫은 톤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 안 빼고 할 것 같아. 아 네. 어.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어 뭔가 그리고 약간 털털할 것 같고 아, 네. 주량이 어떻게 되니? 주량 소주로 따지면 한 병 반 정도. 어 뭔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운전은. 운전 면허는 있습니다. 어, 할 줄은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볼 수 있니? 가요도 일어나 봐. 아 그럴 줄 알았어. 왜요? 키? 아, 아니 우리 멤버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아. 아 가요야 카메라 올려줄게. 아 그러려고 불렀어 이씨. 요 헌칠하시다. 어울리게 팔짱. 아 왜? 어울리게 팔짱. 어 팔짱 한번 껴봐요. 어때요? 28이라면 네네. 29 언니. 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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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 동생 사이 어때요? 아니 그럼 절친 붙으면, 같죠? 아니 아니 그럼 아~ 붙으면요. 그쵸, 그쵸. 저 모르신다면서요. 아 알아 그냥 네. 원래 그쵸. 아 합방 나가본 적은 없어요? 합방이요? 어 크루 어, 말고? 있어요. 언제? 어 작년인가? 커맨더 직원님. 광우상사? 아니요 광우상사 전에. 광우상사 전에? 네. 뭐냐 술 먹방? 그때 막 팝이 다셨을 때. 아 근데 광우 형은 뭐 4만 명이나 합방해서 그럼 뭐. 네 맞아요. 네. 뭐 사고 안 쳤죠? 네. 아 그럼 됐고. 알겠습니다. 가요 궁금한 거 물어봐. 본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점은? 네. 좀 밝은 거? 아 밝아 보여. 네 밝은 거? 단점은? 너무 정신 사납다? 어떻게 하면 정신 사납 수도 있다? 아니 괜찮은데 뭐 전혀? 아 그래요? 어 우리 애들 중에 정신 사나운 애들 장난하는 아 그래요? 오늘 한 12마리가 있어가지고 아아아 네. 춤 노래 물어보시는데 혹시 노래 춤 중에 그나마 자신 있는 게 있다면? 어 봉선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아의 연하나님 혹시 제가 그 이제 딸 키우는 약간 그런 컨텐츠잖아요. 아니 끝나죠 올해야. 너 진짜 나한테 관심 많아. 근데 이제 원래 시즌 1 때 준비했던 아. 이제 아빠가 좋아할 만한 트로트 댄스. 어 댄스? 네. 한번 봐도 될까? 네. 오케이. 어 나 그렇게 끌면 안 된디. 이거 넘어진디. 어 잠깐만요. 다치지 않게. 네. 음악 못 틀어주면 돼? 우리 1기 때 추려고 했던 건데 그 미스정님의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 30초쯤에 틀어주세요. 오케이. 정다연님. 왼발로 쳐도 될까요? 네. 네, 30초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맞아요? 잠시만요. 아, 뮤비로. 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시간 없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83, 84, 85, 86, 87, 88, 89, 90, 61, 62, 63, 74, 75, 76, 77, 78, 89, 90, 61, 62, 63, 74, 75, 76, 77, 78, 89, 90, 61, 62, 63, 74, 75
이거예요? 네? 이거야? 이건데. 어, 더 있어요, 뒤에 뭐? 아, 네. 여기까지 할까요? 아, 혹시 이거보다 아니, 뒤에 뭐 있어요, 뭐가? 임팩트가 있나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케이, 우선 볼게요. 3, 2, 1. 아이돌 댄스 한번 해봐요. 뻔한 거. 러브 쉐이크. 러브 쉐이크. 예. 뻔한 거. 예. 뻔한 걸 해도 되나요? 가끔은 예. 뻔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지금 너무 안 뻔했어요. 지금은 거의 뻔뻔했어요. 지금. 역캠이 돼볼게요. 예, 러브 쉐이크. 뻔한 거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좋아요. 아 여러분들 사실 잘 못 쳐요. 저희 뭐 댄서 뽑는 데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춤 노래 둘 중에 자신 있는 건 춤이었다. 네, 노래는 진짜 못해요. 아 그러면 네.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저희 춤 못 춰도 되고 네. 일도 못 추는 애들도 많고.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엑셀 크루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엑셀 크루는 춤은 춰야 되는데 근데 이럴 때 춤 어떤 거 추세요? 예. 혹시 제가 생각하는 엑셀이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확실히 딱 말할게요. 네. 당신은 제가 뽑잖아요. 네.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 존나 받을 것 같아요. 왜요? 박홍이 2야 내가 봤을 때는. 왜요? 아니 좀 친해지고 이제 내 크론이 되잖아? 네네. 그럼 진짜 너 뒤질래? 막 이러면서 댄스하고 다니겠습니다. 아, 이 새끼 약 방주로 내려가 막 이럴 것 같고 나 진짜 아, 네. 근데 뭔가 타격감은 있을 것 같아. 좋다는 거 뭔가 티키타카 하면서 좀 더 뒤로 가줄래요? 아니. 뭔가 근데 사람을 좀 편하게 하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오! 와! 야 다르네요. 오! 다이크 보여야 되죠? 참고 역캠의 정수. 아 이게 신기하네. 참고로 저희 중에 춤 잘 추는 애가 아니죠. 어 진짜. 네. 저는 그냥 그냥 잘 추는 게 아니에요. 되게 노력. 예. 네. 오. 얘는 그냥 커요. 진짜. 네. 인기의 크기가 좀만 더 뒤로 가주시겠어요? 와 근데 와 참 이게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 댄스하고 다니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춤 뭐 필요 없죠. 근데 아닙니다. 되게 매력 있으시고 네. 되게 같이 비비다 보면은 뭔가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고민이 됩니다. 우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당일 공개 안 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려 면접 끝나면 갑니다. 왜냐면 어차피 오늘 당일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최희종이라고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뽑아도 지금부터 함께 합류가 아니에요. 저희 다음 주에 강원도 힐링 여행 가는 것도 있고 그 이후부터 합류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예. 결과는 정확히 언제쯤 나오나요? 이제 다음 주에 갔다 오시고 결과요? 네네. 혹시 또 예약된 게 있나요? 아니 없어요. 그냥 바로 와야 되니까 아. 그런 마인드로 아, 광주라서 멀어서 네, 진짜 없어요 이제. 결과요? 그냥 그거는 뭐 다음 만약에 오늘 뽑는다면 예. 여행 같이 가겠습니다. 오 진짜요? 네 강원도.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멤버가 가장 친해지기 좋은 게 1박 2일이잖아. 저희가 이번에 또 미니버스도 대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힐링 여행 컨셉이어가지고 저희가 출장 뷔페도 불렀고 그냥 몸만 오면 되는 여행이에요. 와가지고 그냥 처먹고 차 자고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강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관심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준비해 오신 거 있나요? 이렇게 춤 준비해 온 거라 근데 더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보여주면? 아 혹시 네. 마이너스 될까봐? 네, 다 비슷해서 느낌이. 몇 년생이라고요?
저 96년생입니다. 몇 살이시죠? 28입니다. 띠가? 쥐띠요. 살면서 거짓말 해본 적 있어요? 많죠. 거짓말할 때 약간 습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눈을 잘 깜빡인다든지, 동공이 약간 쫄아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시선을 피한다든지, 입술이 파열로 떨린다든지.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시네요. 아. 왜냐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28 맞어요. 아니 우리 조사 나오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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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나오셨어요? 아니. 경찰서 아니죠 여기? 아닙니다. 아 근데 첫 번째부터 뭔가 어렵다. 근데 되게 매력적이세요. 춤이 더 낫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적이세요. 근데 예, 솔직히 말하면 부산 전라도 광주라는 게 저한테 좀 부담이에요. 그게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사실. 지역 때문에. 우선 만약에 뽑히잖아요 무조건 이사 와야 돼요. 네. 왜냐면 변명거리도 없는 게 송채연이라고 있는데 걔는 바로 왔어요.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조건으로 뽑은 거라. 네. 전우가 노래 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네네. 저도 당연히 그거 생각하고 왔죠. 당연히. 우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실물로 보니까 어떤가요? 똑같으십니다. 똑같다고요? 아니 똑같다고요?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 의심이 가는 게 저 모르죠 누군지. 알아요. 그때 제가 한번 좀 아쉬웠던 게 그때 그 가로수길인가? 거기서 이제 혼자 그 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얘는 좀 오래됐어요. 작년인가 그게? 엣지님. 아니 잠깐만 나 모르죠. 나 이름 뭐예요? 최근형. 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능. 아니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 개그맨. 오 안해? 혹시나 헷갈려가지고 혹시나 그냥 막 면접 보는 거 아니죠? 아니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많이 떨리세요? 예. 너무 재밌는데 약간 타격감이 있으셔서 자꾸 공격하고 싶어요. 민가요로 삼행시 한번 해. 민가요! 민가요! 가! 가스나가 말이야! 가스나가 말이야! 유! 유방만 커갖고 그런 거 말고.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니가 하려고 그랬어? 네. 통했네. 유방? 하지 그랬어 왜? 유방 참조시냐? 근데 진짜. 부럽네요. 맞아보실래요? 지금 미쳤어. 아 그럼 붙으면 진짜. 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붙으면 좀 이렇게 밸런스 조절 좀 하죠. 좀 신장에 주지. 너무 몰빵됐어. 아니 신은 공평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여기에 시선이 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뒤에 계신 분들 네.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바로 또 광주 내려가세요? 네네. 그럼 잠깐 뒤에 앉아서 음료 좀 드시다 가세요. 본인 음료. 아 그래도 됩니까? 아 그럼요. 아니면 마지막 뭐 하고 싶은 한마디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꼭 오고 싶습니다. 뒤에 가 있다가 예. 하고 싶은 말씀 나오세요. 예. 네. 요거 들고 가시면 될 건가? 네 이게 촉촉아 다음 분. 야 가유야 근데 네? 내가 느끼는 게 있어. 나 너 방송 잘하는 줄 알았거든. 네. 최근에 들어와서 뭔가 능력이 더 극대화된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한테 더 의지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편해졌던지. 옛날에는 그냥 텐션 좋은 거 정도였거든? 네. 근데 요즘엔 눈치도 든 것 같고 뭔가 멘트도 든 것 같고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저평가했던 것 같아. 반갑습니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저랑 또 28이에요. 동갑이네? 동갑이야. 나 이름이? 저 제콩입니다. 아 제콩님. 여기도 콩이에요? 여기도 콩이야. 야 이 닉네임 좀 올려줘. 제콩님이야. 나이가 28이시고 방송한 게? 저 지금 3년이 좀 넘었는데 여기도 3년 네. 넘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하실 때 정면 보고 이렇게 약간 네. 비스듬하게 네 처음에 깸방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 깸방으로 시작했거든요 사실. 무슨 깸방이요? 저 배틀그라운드요. 아 배그 BJ예요? 그러면 혹시 배그 티어가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요 낮고 네 근데 그 티어 나오기 전에 제가 접어가지고 접었어요? 네. 그럼 지금은 뭐 하시고? 지금 이제 소통만 하고 있어요. 어디 사는지 맞춰볼까요? 네 경기도. 오 틀렸어요. 충남? 아니요. 대전? 광주? 광주. 전라도? 저도 전라도. 으아! 뭐야! 뭐 이렇게 전라도 많아! 아니, 잠깐만! 뭘! 아니, 알고 보니까 성찬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네, 28! 전라도. 프라이터 친구! 28이잖아요. 네. 전라도 광주? 생각보다 넓어요, 광주. 알죠. 어디? 아니, 잠깐,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거 말해도 돼요? 지붕계예요? 비동계. 잠깐만, 뒤로 가서 뒤에 기숙말 좀 하고 와봐. 서로 아는지 혹시 통하는지 아니 프랑스 치면은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호남이 향유회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이제 송채은 되게 좋아하겠다 오늘 채 알아서로? 아니 몰라 아예 모르는지요? 모르는 아 하긴 뭐 광주가 광역시인데 맞아요
아니 근데 여자가 나 미치겠나? 그럼 오늘 광주에서 왔어요? 어, 네. 저 근데 또 너무 힘들게 왔어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처음 합방을 했거든요. 네네. 처음 합방을 했는데 그날도 날을 세고 왔어요, 제가. 수요일 날. 뽑으면 안 되겠다. 어, 왜요? 묻지도 않은 자기 힘든 얘기한다. 징징대네. 아니, 아니야. 벌써 아니. 벌써부터 징징대네. 면접 보는 데 이 기회를 얻은 거를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고 벌써 징징대네. 여기까지. 앞에 보고 얘기하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 말 들을 게 안 듣네. 안 뽑아야겠다. 자, 얘기해보세요. 얘기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제 기차를 타고 왔거든요. 기차 존나 편하잖아요. 어, 기차 운전했어요? 아니요. 매진인 거예요, 다. 네. 시간대가. 네. 5시, 새벽 5시차 타고 왔습니다. 그럼 푹 잤겠네요. 아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왔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뭐 타고 왔어요, 서울? 기차요. 같이 기차 타고 오죠, 그러면. 달구지 타고 왔으면 인정. 어. 예? 네. 무궁화호 타고 왔으면 인정. 근데 차가 없어. 알겠습니다. 아 근데 면접 볼 때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왜 저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죠? 아니 약간 이 면접 장소가 아니라 약간 좀 미칭 하나요? 저 죄송한데 봉준이 소개팅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이게 최근에 면접이에요. 아, 이 사람 뭐 이러고 있어. 아, 제가 사람 눈을 좀 빤히 쳐다본 게. 아유, 거리두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목소리 좀만 크게 해주면. 네. 아니면 좀 앞으로 오던가. 뭐 그럴까요? 왜냐면 오늘 제콩씨 떨어지더라도 네. 자기 홍보나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네. 떨어질 확률이 높지. 이쪽, 왜요? 야, 여섯 명이 오는데 여섯 명 다 뽑니,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어, 그래. 막내. 좋습니다. 아, 목에 밴드가 있는데 다쳤나요? 어, 이거 제가. 고데기에 되어가지고 아 연진 당했군요. 그렇죠. 아, 연진.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역시나 최근에 뽑히면은 이사할 수가 있나요 서울로? 어, 당연하죠. 이사를 못 하더라도 저는 차 타고 올 겁니다. 저는. 앞에 보고 얘기해 주시고요. 네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아, 우선 집중력 안 좋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사를 올 수 있다. 어, 네. 바로 있습니다. 앞에 보고 얘기해 주시고요. 이사를 올 수 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아.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오, 이런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그게 큰 거예요? 네. 아이고, 목소리 크게, 목소리 크게 자기소개. 크게 하겠습니다. 봉선아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 저 친구는 저런 매력이 있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근에 역시나 아까 저분은 최근에 너무 몰라가지고 욕먹었는데 네. 이분 누구예요? 가윤님 아니세요? 실세 가윤님. 어, 그 위에서 보고 내려왔을 거고. 최근에 해서 네. 가장 많이 성장한 멤버가 있어요. 초반에는 더럽게 재미없다가 최근이 다지지라는 또 크루도 만들고 해가지고 최근에서 사격대회도 1등하고 최고의 타격감과 강원도 원주 사는 그분은 누구인가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니야 괜찮아 물어보는 거야. 최근에 최근에 애착 인형이 있어요.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엄청 좋아하고 마이무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특채로 들어왔고 모르죠. 오케이. 최근에 멤버 5명만 얘기해봐. 어, 민돌이.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최근에 멤버 5명. 아, 5명? 어.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민돌이. 고도반. 고도반. 그 달라? 달라. 오. 그 달라. 네. 흥국이님. 흥국이. 그춤 잘 추시네요. 아, 민가요랬네요. 아, 민가요. 이래서 내가 광주에서 기차 타고 온 거 생색내지 말라고 한 겁니다. 기차에서 최근에 한 시간만 돌려봤어도 바로 나오죠. 거짓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왜 웃어요? 네? 뭐 이렇게 맑아 얘는? 아니 근데 되게 약간 좀 애교 미소다. 여기 꼬시는 자리 아니고요. 아, 예, 예, 저 면접 보러 왔어요. 알겠습니다. 어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콩이님은 그럼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개인 방송은 그냥 소통만 하시고? 네, 소통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야방도 한 번씩 나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어떻게 목소리가 너무 안 들린다. 이거는 나는 괜찮거든요. 네. 시청자분들이 안 들리면 시청자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자 최근에 콘텐츠 중에 보면서 어? 내가 들어가면은 정말 재밌게 살릴 수 있을 텐데 했던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어, 게 있을까요? 저 그거 네 그 장기 프로젝트 첫 장기 프로젝트 네. 씨름 앞에 보고 얘기하시고요. 씨름이요. 그 씨름 기장님이 네 하셨는데 그 하신 걸 너무 잘 봐가지고 왠지 저도 그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습니다. 씨름 운동신경이 좀 좋습니까? 어? 저 지금 필라테스 1년 넘었고요. 네. 지금 헬스도 최근에 했는데 네. 헬스 쌤이 저한테 운동했냐고. 어허. 어떻게 보여드릴 방법이 없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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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춤 노래 아 자신 있다면. 저 아이돌 댄스 전문입니다. 전문이라고요? 네. 사실 댄스 동아리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 이런 거 필요해. 자 의자만 뒤로, 의자만 뒤로, 네. 의자만 뒤로. 자 뭐 틀어드릴까요 노래? 저 최근 네. 아이브 신곡. 아이브 뭐요? 네, I am. 아 진짜? 그거 엄청 신곡이잖아. 네 근데. 와 네. 가볼게요. 여기 올려고 연습했어요. 오 진짜로? 네. 가볼게요. 표정 좋아. 잠깐만 우리가 아재들이라 이 안무를 몰라. 하이퍼 이런 거 알아? 하이퍼? 아 우리 아재들이라 이 사람들이 몰라. 야 우리가 아는 거 해 좀. 우선 여러분들 신곡 아는 거 인정. 근데 우리 늙어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거 비교가 안 되잖아. 야 쫑알 승 좀 올리지 마 씨. 쫑알이는 씨. 그런 거 자지 마. 무슨 뭔 쫑알 승이야. 귀여워 채팅. 잘하시네. 나 말 좀 편하게 할게. 네. 너는 되게 진짜 여동생 같다. 어떤 면에서? 약간 잘 크면 양팡처럼 클 수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좀 있어요. 뭔가 닮았다는 소리 좀 처음 들어봐. 아 그래요? 너 몇 명 보니 개인 방송? 평균 10명 봅니다. 아 그럼 안 되겠다. 양파는 솔방 많이 보는데 원래 많이 봤어. 걔 재밌거든. 그쵸. 방송 더럽게 못하나 보네. 네. 배우려고 하시는 사실. 너무 간절해요 지금 진짜. 이길드 저 진짜 갈 곳이 없어요 이제. 잠깐만 있어봐봐. 내 끊어서 미안한데. 야 막말로 간절한 건 구라지. 간절한데 멤버 이름도 모르니? 그건 구라야. 간절을 빙자한 구라는 오히려 감점을 야기하지. 오히려 그냥 함께하고 싶다고 해. 간절하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네. 돌아가. 어? 네. 아니 근데 제콩 닉네임은 왜 제콩이야? 저 이름에 제자가 들어. 좀만 뒤로 갈까? 저 진짜 장명 센스가 너무 없거든요. 제콩이. 사실 근데 동생이 항상. 어떤 콩 이렇게 본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우리 중에 콩 들어가는 애 하나 있잖아. 닭콩? 닭콩이. 닭콩 언니. 그 닭콩 언니 맞아 맞아. 오. 아니 잠깐만 우리 제콩이는 그러면 네. 나 이거 또 쾌간에 떨어지면 네. 다른 데 면접 볼 거야 안 볼 거야? 저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면접도. 아 그래 살면서? 네. 전 한 번도 크루 이런 걸 들어가 보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오 왜? 진짜 그 오로지 체감에만? 네. 왜?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가 너무 끌렸어요 사실. 아까 방송한 지 3년 되셨다고요? 네. 오. 나한테 끌렸어 아니면 누가? 저는 이 크루 자체가 너무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가 근데 내가 너를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지만 네. 넌 뽑히면 나한테 지적 진짜 많이 당해야겠다. 방송, 저는... 오디오. 네. 뭐 말하는 거 발성법, 네. 합방법. 저는 근데 내가 왜 굳이 당하는... 잘하는 애 뽑아가지고 재밌게 크루해도 되는데 왜 못하는 애 뽑아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가르쳐 줘야 될까? 그 이유를 설명해 줘봐. 날 설득해 봐. Persuade me. 다시 질문할게.
면접 본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을 뽑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방송을 해도 되는데 네. 왜 굳이 방송을 못하는 네. 애를 뽑아서 가르쳐주면서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너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날 설득해봐. 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다 생각해요. 근데 남 다듬어지면은 누구보다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을 왜 내가 시켜줘야 되지? 최군님이니까 가능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 아니야, 설득되지 않았어. 여기는 유아고. 아니야, 솔직하게 말할게. 어유야, 솔직하게 말할게. 네. 제가 일기였으면 뽑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기는 뭔가 새로 시작하기 맞아. 때문에 이런 그래 한번 발전 가능성이 있고 원석이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한테는 원석이 필요하잖아. 가공된 가공입 그 어떤 상품이 필요하거든.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네. 왜냐면 우리 최간에라는 어떤 그 컨텐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날 설득해 줬으면 좋겠어. 난 설득 당하고 싶어, 너한테 뭔가. 100마디의 말보다 저 눈빛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눈빛이 너무 구려.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니? 네. 더 어필하고 싶은 거라든지 약간 후회 없겠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1, 2, 3.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네, 이건 얘기해줄게. 이거 면접이잖아요. 이 면접 여러분들 일종의 합방 능력 테스트이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맨날 애들하고 할 때 오디오 하잖아요. 지금도 약간 테스트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잖아. 근데 최강을 뽑으면 우리는 아카데미가 아니야. 실전이란 말이야. 틀리면 바로 욕하고 막 욕먹고 해야 돼. 근데 그나마 우리는 그 욕먹는 크루도 아니야. 훈훈 위주로 가는 크루야.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내가 좀 테스트를 하는 거야. 넌 지금 테스트에 계속 탈락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내가 널 뽑아야 된 이유를 나한테 좀 더 어필해봐. 생각 안 나? 살려주세요. 내가 의사냐? 아이고 아이고 어렵... 첫면접이라서 너무 떨릴 수는 있어요. 그치. 네, 그쵸. 미안해, 내가 너무 압박이지. 약간 시청자 입장에서 이럴 거다. 아이 씨발 안 뽑을 거면 그냥 보내지. 개새끼가 울릴라 그러네. 개새끼 이럴 수도 있겠다. 니네 팬들은 지금 나 짜증나겠다. 아니요. 왜?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 건데. 저번 달에 별풍 몇 개 받았어? 9만 개? 8, 9만 개? 네. 평소에 그냥 8, 9만 개씩 받아? 그래도 꽤 받으시네. 근데 혹시 크루를 하겠다 마음먹으신 계기가 있나요? 일단 한번 이게 쪽지가 왔어요.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다른 쪽지들은 제가 다 무시했거든요. 굳이 저 쿨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굳이 들어가야 되나. 근데 최근에는 왠지 한번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딱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광주에서까지 와줬다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 일부러 시간을 계속 주는 거야. 그쵸. 혹시나... 멀리서 왔는데 너무 아쉬울까봐. 만약 뽑히면은 당장 서울로 이사올 뭐 그런 게 있어? 뭐 친척이나 뭐 친구 집 있어? 친척 있어요. 친척 집에 살 네. 거야? 고모네가 있는데 고모네에서 방송을 할 수 없잖아. 고모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고모가 나 하는 나 소개시켜줄게. 고모 괜찮아? 고모 뭐 돌싱이야? 왜 왜? 뭐가 괜찮아? 아니 고모 집에서 방송을 할 수 있냐고. 고모가 이미 방송하고 있는 걸 알아가지고 고모도 이제 안 물어봤지? 네. 고모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고모 결혼하셨어요. 아니 결혼했지. 아니 당연히 결혼했지. 아들 둘이에요. 아들 둘이. 그래 나한테 맑다. 아 근데 너도 멀리서 왔다니까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안 먹었지. 배고프지. 내가 나 하나 예언해줄까? 네. 이러고도 오늘 바로 내려가지. 아니요 저 숙소 잡았어요. 어디 잡았어? 호텔? 네. 오 진짜로? 하긴 뭐 8, 9만 개 보니까 어디서 잡았어요 네. 숙소? 저는 숙소 안 잡았습니다. 바로 내려가요? 예. 기차 시간 있어요? 아 버스. 아 버스? 차로 예약해놨어요. 뒷자리 가요가인의 키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토님. 어? 아니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바로 가셔도 되고 좀 뒤에 앉아있다가 음료 마시다 가셔도 돼요. 선택하시겠어요? 앉아있습니다. 자, 촉촉아 음료도 내려주고 다음 오신 분 내려주면 될 것 같아. 광주니까 서로 좀 친구끼리 얘기도 하고. 저 뒤 하나 있긴 한데 음료수. 그리고 두 분 다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만약에 최간에 떨어져도
그 질문은 그냥 물어봐야 돼서 물어본 거고 다른 데 면접 보세요. 네? 어 진짜로 저 이거 거짓말이셔도 돼요. 왜냐면 둘 다 너무 매력적이셔서 굳이 다른 데 크루 면접 안 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어 그쵸 여러분들. 저희 사실 이제 광주에서 갔다 오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같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네. 염색 머리가 아주 뱀비신가요? 네. 뱀비세요? 네? 아니요, 소통방송. 소통방송 하시는 네. 닉네임 좀 얘기해주세요. 저 아미밍입니다. 아미밍님. 네. 아미밍님이요? 네, 아미밍이요. 아미밍님. 전라도 네. 광주 사시고. 저 대구 사람입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 이번에 대구다. 대구 사람. 대구 출신이에요. 대구 살아요. 둘 다입니다. 아니 이거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서 맛집이라고. 아니 지방 소멸된다고. 어떻게 올라오셨어요 오늘?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니 대구 그 좋은 동네를 두고 왜 올라오시게요? 아 원래 경기도 살다가 네. 제가 올해 2월 달에 다시 대구로 내려왔거든요. 아 왜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도 없고 너무 혼자 있으니까 또 울적하고 그래서. 어, 경기도 살 때는 뭐 어떤 활동 하셨었어요? 어, 그 이제 또 일하면서 예, 예. 네, 이제 타플에서 방송도 좀. 타플 래퍼. 네. 피. 네. 판다. 네. 오, 판다의 유키라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알아요. 유키 유명해요? 네. 맞아요? 네. 뭘로 유명해요? 낙방 여신으로. 오. 아 거기서 또 여신이에요? 네. 나 요즘에 유키랑 소개팅 해가지고 아 알아요, 알아요? 봤어요 네. 오, 어, 그래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 예? 예? 그 발언을 하신다고요? 아 죄송해요. 왜요? 아니 뭐 아니 최근에 몰입하신다면서요. 아니 근데 뭐 아니 왜 모르는 거로 얘가 뭘 잘못 아니 최근에 몰입하신다면서요. 진짜 재밌는 친구야 이 친구. 자 그러면 타 플랫폼에 있다가 2월에 대구를 내려갔고 네. 다시 아프리카 하고 계시고 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작년 9월 말부터 네. 네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집중한 거는 2월 말부터. 근데 타 플랫폼으로 옮겼다는 건 아프리카에서 큰 재미를 못 봤다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아프리카에서 네. 재미요?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팬더로 가신 거 아닙니까? 아 아니요. 어. 처음 그러니까 처음을 그쪽에서 하다가 아 팬더에서 하다가 네 아프리카를 한 거죠. 그러면 아프리카 TV 시작하신 지는?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작년에 9월에 했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집중을 한 거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네. 이제 모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서포터를 받으면서 이제 2월 달부터 가족의 서포트까지 받아요? 아 저희 방송 제 방송은 이제 가족들도 봅니다. 지금도 보시나요? 어 보고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구 뭐 엄마 아빠 뭐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볼 거예요. 어머니께 영상 편지 한 번씩. 엄마 네. 나 지금 잠시만요 보고만 할게요. 아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 되게 좋아해서 네. 쏘리 투 아, 김소희 여사님. 아, 이거 본명을 깐다고?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전국에 42만 명 있어. 김소희 42만 명. 아,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진짜 방송 엄마 몰래 시작했다가 진짜 남동생한테 말하고 무작정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했을 때 뭐 네. 뭐 응원한다. 너가 하고 싶은 길 뭐 너가 하고 싶은 게 가라. 뭐 남동생이 있으니까 남동생이 뭐 직장 다니면 되니까 너라도 하고 싶은 거를 하라라고 했었을 때 저는 막 가장 든든했고 항상 제 방송 보시면서 방송 피드백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잘 되겠습니다. 제콩아. 네. 이게 가장 훌륭한 오디오의 표본이야. 네, 잘하고 와라. 귀에 때려박잖아. 인정. 딜리버리가 좋잖아. 와. 기본적으로 들려야 된단 말이야. 아, 대학교 때 홍보대사 있었습니다. 홍보대사. 원효대사 다음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아, 네. 어떤 홍보대사 하셨죠? 그 고등학교 가서 설명회도 하고. 아, 네. 대학 홍보대사. 네, 대학 홍보대사. 엠버서더. 네. 지렸다, 지렸다. 어, 대구 대학교? 아, 아니요. 그 옆에 있는 곳. 아, 네. 좋습니다. 전공이 뭔가요? 저는 이제 주 전공은 관광 경영이고 복수 전공이 중국어예요. 어, 지르마. 네 회의쇼 하니마. 실. 이젠디엔? 에? 이젠디엔? 실. 실? 와. 잘한다. 야. 니 시원 저 한국 잘? 我喜欢韩国菜. 아, 우리 입술이가 또 중국이 하잖아. 중국어잖아. 아니 그럼 관광 네. 관광 전공이면 네. 혹시 이렇게 BJ들 관광 보내본 적 있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하이 퀄리티 개그였나요? 네. 네. 아, 보통 이제 관광 보낸다는 게 상대방을 완전히 힘도 못 쓰게 개 빡세게 해버린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나서 A 퀄리티 높은 죄송합니다. 예. 넘어가.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선 오디오가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방송 아직까지 이제 시청자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이제 오디오가 비지 않아서 제발 이제 풍 유도 좀 해라. 너는 여기서 이제 말 하지 말고 좀 풍유도를 하라고 이제 오히려 시청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지만 제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네. 골반이 엄청나신데요. 아.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시나요? 제가 사실 중학교 때 육상을 해서. 네, 일할 줄 알았다. 나 일할 줄 알았다. 아니, 딱 보자마자 이게 보통이에요. 아니, 야. 제대로 한번 저 못 봐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타고난 게 아니에요. 딱 일할 줄 알았다. 일할 줄 알았다. 네. 육상이면 단거리, 장거리. 저 800m. 800m. 네, 800m 했습니다. 선수로 뛰었어요? 네, 동구에서 3등. 중학교. 체전을 나갔어요? 아,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서? 네, 동구 대회 나갔었어요. 800m 몇 센치? 아, 몇 센치래? 그 몇 초? 그때 한차 전성기일 때 2분 한 30초? 빠른 건가요? 800m를 2분 30초 안에 돌파했다는 거는 100m를 최소 20초 안에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앉아보세요. 이야, 좋습니다. 저희 최근에 체육대회라는 콘텐츠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야, 그 보면서 아, 내가 있으면 아유, 제가 나갔어야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중에 근데 태릉이 한 명 있습니다. 서종아리라고. 네. 그 정도는 뭐 껌입니까? 아, 뭐 단거리는 못하지만 장거리나 뭐 그런 것도 생각보다 조금 운동을 잘해서. 아, 근데 중학교 때 했으면 지금 20몇 살이라고요? 27살입니다. 에이, 그럼 뭐 지금 다 잊어버렸겠죠. 에이, 얼마나 녹슬었는데요. 네, 고등학교 때 체대 입시도 잠깐 했어요. 오, 체대? 근데 이 하소나트 왜 하시죠? 아, 잘 봐달라.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오디오가 너무 좋으시고 네. 수많은 크루가 아프리카 TV에 있는데 네. 저희 최강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애매한 곳보다는 아예 그냥 그 타비제 비하 이런 아 아닙니다 예. 저는 왜 네, 그걸 잘 어디랑 얘기 안 했으니까 네, 어디랑 말 안 했습니까? 깜짝이야 네, 예. 그냥 이제 이왕 도전할 거 예. 이제 큰 물에서 놀아보자. 아니 뭐 이런 얘기 한번 하는데 큰 물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뭐 그렇다고 제일 많이 시청자가 보는 그거 아니, 아니에요. 큰물아큰물이요 네, 큰 물에서 아, 큰 물. 네. 좋았습니다. 네. 아 좋아. 아 누굽니까? 민가윤님. 아. 최근에 멤버 다섯 명만 얘기해 보세요. 홍국이님, 이채인님, 서종할님, 민가윤님, 다콩언니님.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또 아, 네.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서 봤던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콘텐츠가? 저는 뭐 MT도 재밌게 봤고요. 사격. 제가 사격? 또 사격을 잘합니다. 에? 총 쏴본 적 있어요? 네, 저 진짜 군필 분들은 제가 다 이겨봤습니다. 군필을 총으로 이겨봤다고요? 네, 그 사격 게임 같은 거 진짜 저한테 이기신 분들 아직 많아요. 실탄. 비비탄 말하는 거죠? 네, 비비탄. 아, 비비탄하고 실탄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죠? 아, 그럼요. 에이, 그런 거랑 애기 애들 장난이야 그거랑. 좋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타 방송에서 내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프리카에서 혹시 타 방송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이밍님. 근데 집안에 혹시 군인이 있나요? 아니요. 목소리. 갑자기. 갑자기. 뭐야 갑자기? 안마야 뭐야 이거? 아, 이렇게요 혹시? 아, 아니요 여기 나오네. 아, 알겠습니다. 티가 나왔어. 특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댄스, 노래. 아, 차라리 이제 댄스가. 차라리 댄스라는 건 댄스를 그렇게 잘하지도 못한다. 아, 사실 이제 그 표정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뿅 뻔뻔함 위주로 하기 아가리 때문에. 원톨. 네, 아가리 원톨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평균 시청자 숫자가? 평균 시청자 숫자 한 10명대고요. 뭐 많이 찍으면 한 20명도 찍긴 찍을 때도 있어요. 저번 달 별풍선이? 아, 2만 개. 2만 개? 아프리카만 하는데 2만 개? 다른 투자 많아고 2만 개, 일빈데 2만 개, 들어오는 돈은 그럼 140만 원 또.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적한 지, 그죠? 네, 근데 그죠? 이제 좀 이제 2월 달부터 새롭게 조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좀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사 올 수 있겠어요? 아, 이사 올 수 있... 2만 개 받는데? 뭐, 열심히 하면은 더... 아니요, 저희 뽑히면 바로 와야 돼요. 해야죠. 어머니도 네? 허락하셨어요? 일단 붙고 얘기하자고. 네. 아니 저희 집 바로 와야 돼요. 네. 가능하다 이거죠? 네, 집 바로 빼겠습니다. 자, 아이고 가위야 질문 좀 해. 예예예 예.
그러면은 뭐 보여줄 이제 장기 같은 거 합격하면 출가야. 아, 네네네. 네. 그 꿈피 파티실이 제가 밀고 있는 저희 방 그 리액션인데. 뭐죠? 꿈피 파티실. 그 아이유님이 부르신 거 있어요. 아, 약간 귀여운 거 있어요. 네. 뭐라고 검색하면 되죠? 꿈피 파티실. 꿈피 파티실. 아, 뭐 태국 노래인가요? 빛난다 할 때. 아, 꿈피! 아, 네네네. 아, 나 또 태국. 꿈띵 빰티쉘. 안무 치면 바로 나오는. 여자애들 좋아하는 만화 있어. 죄송한데 방금 품 쏘신 분 본인 친어머니가요? 누구세요? 아까 저 뭐 출가해라 하신 분 아니죠? 아, 아니에요. 네. 아이유 요거요? 네네네. 네. 앉으세요. 네. 제가 이래서 안 시키려고 한 거예요. 네. 나이는 27이라고 하셨고. 네. 근데 오신다면 자기가 여기 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게 좀 있나요? 어, 좀 킹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약간 타격감? 네, 타격감이 좋아서. 네. 타격감 우리 넘쳐. 그러니까 너무 많은데 또. 타격감은 넘쳐. 오히려 타격감이 넘친다면 조금 이제 빠따지를 할 수 있는 애가 필요해 오히려. 아, 제가 이제 또 군기를 또 좀. 민가요 군기 한번 잡혀봐. 본인이 실세라고 생각하고 요즘에 민가요가 최간이야. 네. 더럽게 요즘 방송을 거지같이 해. 아... 네가 기강 좀 잡아야 돼 언니로서. 한마디 해봐. 혹시 그 반말 아 반말 좀 나와도 될까요? 아 언니가 더 재밌겠다. 언니 기강 잡는 게 더 웃겨. 아 언니 기강이요? 아 가희 언니 그 요즘 뭐 최근에 그거 한다고 개인 방송이 조금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네 언니 그 이제 최근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좀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한번 잡는 재미없는데? 네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건 빡따질이 아니고 설득이잖아. 아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멤버들에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고민 상담을 해주는 그런 그건 이채희가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근데 당황은 하지 않네. 네. 그럼 타격감이 좋으니까 이제 그럼 융화되기가 되게 더 좋겠는데. 아니 우리는 빠따 때릴 사람이 좀 필요해요. 아 빠따 때릴 사람. 네. 그러면 제가 총대를 맺는 사람 되겠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흥국이가 메고 있어요. 총대는 욕 존나 먹고 있어요. 할게 없네. 이게 또 경상도 사투리 또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 사투리로는 매력이 이제 이미 있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아 골반이 없다 우리. 뭐래요? 어? 있어요. 너 골반 없잖아. 야 우리 중에 이 정도 골반 있는 애가 어디 있어? 도희. 아 도희는 골반 그런가? 골반 좋아요. 걔 얼마나 그 힙이랑 빵딩이랑. 그런가? 좋아. 하긴 내 애들 뭐 골반은 참. 입술이 그런가? 알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어필도 해주세요. 촉촉아 위에 몇 분 더 있어? 지금 왔는지 체크해줘. 그래. 입술이도 있고. 뭐하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하면 되나요? 아 저 화 안 났어요. 예. 화 안 났어요. 일단은 저도 이제 1기 때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짜 더 후회하기 싫어가지고 마지막 이제 뭐 처음이지만 뭐 이런 크루 면접 같은 걸 보는 거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여기에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융화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될 것 같고 모든 뭐 일에 또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꼭 이제 방송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밍 맞아요? 아미밍이요. 아미밍? 네. 근데 말은 진짜 잘하세요. 되게 호감이에요. 네. 네. 되게 호감이고 말도 조곤조곤 잘하시고 네. 시청자들도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안 뽑으면 시청자들 많이 아쉬워할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스토리 사이면 티카타카는 잘하겠네. 일어나 보시겠어요? 가위 한번 옆에 서봐. 우리 최간의 대표로서 얼마나 우리 애들과 어울리는지. 되게 키가 헝클하시네요. 그래서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센스! 아, 이게 된다고요? 아.
됩니다. 164! 네. 딱 좋은 키네. 네. 오. 아, 알겠습니다. 음료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내려가시나요? 언제 내려가시나요? 저 내일 내려갑니다. 아, 그럼 오늘 어디서 주무세요? 자연당 2분아. 저 친구 집에서. 아. 네, 자, 지금 원하시면 돌아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앉아있다 가셔도 되고요. 네, 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내려와 주시고요. 저 지방분이면 저 돌아가세요. 네. 더 이상 싫어요. 잠깐만. 나 진짜 여러분들 지방에서 혼나. 지방분도 지방 사세요. 지방 소멸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서울 땅값도 비싸고 여러분들. 아니 세 명 다 지금 지방이 그러니까 맞아요? 광주 대구야 미치겠네. 와 우리만 해도 지금 이사크루에 저도 이사 가야 되지. 지안이 이사 왔지. 지안이 이사 왔지. 송채연 이사 왔지. 송채연 이사 왔지. 이호 이사 왔지. 와 들어올 때 어디 사는지 얘기하고 들어와 주세요. 네 서울입니다. 뭐 강원도입니다 이러면서 들어와 주세요. 네, 음료 들고.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입니다. 아, 드디어 경기도. 아, 수도권이다. 여기서 천하고 20분 걸립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아, 뭡니까? 아, 이거 드리려고. 아, 뭐예요? 네. 뇌물입니다. 아, 마카롱? 아, 마카롱 저 같이 먹읍시다. 아, 어, 너나 먹읍시다. 우리 대표님은 이제 에,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 마카롱이 다 찌나? 어. 한 개당 이거 얼마나 칼로리가 높은데요? 어, 같이 먹읍시다. 아니 그래도 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어디 브랜드가 어디야? 이거 빌리엔젤. 빌리엔젤? 빌리엔젤 좋지. 오 빌리엔젤. 오 빌리엔젤 유명한데. 이거 하나에 거의 막 9,000원 할걸? 네. 자 닉네임 좀.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먹어도 사하. 네. 루이스 사할 때 사하. 아, 맞습니다. 루이스 잠깐만. 사하 씨는 구면이죠? 아니. 초면인가요? 네. 노래 잘하시는 분 아니에요? 초면인데요. 초면이에요? 네. 나 누구랑 헷갈리지? 처음 봬요? 네. 어, 누구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내가. 알겠습니다. 다른 클로 활동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없다. 네. 아, 이쪽 보시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저를 보는 것보다 의자를 좀 대각한 거. 살짝 돌리세요. 네. 어, 좋습니다. 어이, 그래요. 좋네요. 아니, 목걸이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 이거 담이야, 노. 아,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오 이건 뭐예요? 그 짭이에요? 네 짭. 담이한. 아~ 근데 그 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존심이 있지. 아이 원래 사람 분수에 맞게 살아야 돼.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을 낮추지 마세요. 경상도 브랜드 다미아노. 네 다미아노. 얼마인겨? 이거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아 누가 근데 짭을 선물해줘요?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예. 저희 어머니의. 어 깜짝이야! 아 역시 어머니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다. 어, 어 다행이다. 어머니 네. 친구분이 악세사리 가게를 하셔가지고. 아아아아아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그 아니 왜 짭이라고 하세요 그냥 아, 디자인. 아 근데 제가 해서 진짜인 줄 압니다. 아 그죠. 아니 여러분들 짭이 아니고 이렇게 인용한 거죠. 아 특별한 거였네요.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어머니 친구분 죄송합니다. 아, 엄마 보고 있어. 편하냐? 예? 너무 이뻐요. 어쨌 나 이거 추천해 달라 그럴라 했거든요. 아 어머니 한마디. 엄마. 세부님이 다미아노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난 괜찮아. 괜찮아. 선물 주신 그 친구분한테 갑니다. 아 너무 예쁘게 잘 차고 있습니다. 다 진짜인 줄 알고 어 꼭 최근에 들어와서 진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다! 와 빌드 좋다. 어 좋았다 좋았다. 토크 빌드 좋다. 오. 약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슬플 때쯤 이렇게 딱 빌드업. 어필까지 딱. 어. 합방 해보신 적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너무 떨려요. 합방 자체가 처음, 네. 처음이에요? BJ 시작하신 지가? 어 200일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셨고. 경기도 사시고. 얘 누굽니까? 민가윤님. 아. 최근에 세 명만. 저 그. 이유님하고 이호? 네 이호 다콩님하고 어 사이에 제가 딱 들어가면 됩니다. 34, 33. 어 나이가 알아 우리 애들? 네. 오. 아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 33이요. 아 그럼 이모팀이네. 이모팀. 근데 동안이시다. 오 아 그런 여자 싫어. 예? 안 할게요. 솔직히 동안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 할 말 없으니까 생각보다 나이 많으니까 어 늙으셨는데 동안이 시작하는 거야. 네, 안 할게요. 너도 서른이잖아, 이제. 뭔 소리예요? 너 서른이잖아, 이제. 아니에요, 1월 뒤에 저 27이에요.
해요. 뭐 개소리 하는 거야. 너 이제 저 29이잖아 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건데. 나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마 나도 내일 모레 34이다. 그래요. 34? 많이 컸다 너. 알겠습니다. 사하님 네. 최근에 콘텐츠 중에 보신 거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있다면? 저 역백퀸이요. 역백퀸? 오 네. 보통 씨름이라고 하고 체육대회라고 하는데 최근에 본 티가 나네. 역백퀸을 재밌게 봤어요? 네. 역백퀸은 어떤 콘텐츠입니까? 그거 이제 누가 더 잠깐만 스톱! 네. 혹시 네. 앞에서 최근에 애들 안 봤다고 내가 뭐라고 한 거 보고 위에서 대기하다가 좆됐다! 좆됐다! 유튜브 좆됐다! 좆됐어! 역백퀸이라고 하고 닭콩님은 서른 아 내가 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예. 면접 잡히고 나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말씀하시죠. 예, 예. 네, 그래서 역백퀸 예. 재밌게 봤고요. 네. 그리고 사격도 잘할 수 있고. 오. 제가 오락실 사격 좀 쏩니다. 좋습니다. 오디오가 좀 작으시네요. 아, 감기 걸려가지고요.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작지 않은데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강점입니다. 최대한 크게 내세요. 저희 최근에는 아픈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 최근에 얼마 전에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날 싫어해. 맞아요. 아 근데 나 얼마 전에 아픈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다 봤습니다. 아 내 방송 다 보시네. 오 이건 학교. 최근에 제가 썸 타고 있는 여캠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일본인 분인가? 오 비슷하긴 아시네. 네. 일본 살다 온. 네. 오 신기하네. 아니 너는 왜요? 새끼들 육지 얘기만 나오면 몇 표정까지 안 해? 아니 썸이라고 하시니까 그럼 썸이지 뭐야 걔랑 너랑 썸이요? 아, 썸이지 ING요? 아니 그럼 아 썸이... 오늘 빗든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닌데? 자 딱 봤을 때 되게 네. 몸매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혹시 이렇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 몸매 좋은 역캠의 리액션을 많이 하시나요? 예를 들면 뭐 코카인 뭐 제로투 하긴 하는데 네네 하긴 하는데 안 섹시하대요. 에? 어 굳이 따지자면 섹시한 건데 안 섹시하대요. 그럼... 저는 나름 제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혹시 한번 띄워주실 오라버니 없으실까요? 야야 그 섹시한 거 하나만 싸줘. 네. 이거 1470개 이런 거 하나 잠깐 입어놔주세요. 아니 저희는 또 이런 게 이런 보셨죠? 이런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이런 거 하나만 싸줘. 이렇게 하면 시청자가 맡겨놨냐 이 새끼야 이럴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싸줘요. 맞아요.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하나 하나 싸줘. 내가 저번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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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본인이 섹시하다 하는데. 근데 이런 게 저희가 사야, 또 진짜 사줄게 씹어먹어 없지 않아 중요한데 이게 안 빼고 쑥스러워하지 않고 잘할 자신 있으신지 아, 잠시만요 어필을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혹시 없나요? 하나만 더 그 뭐 저희 랜덤 댄스도 있고 뭐 어떤 거 섹시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래 제가 쳤을 때요 그래도 섹시한 걸 원하시면 코카인 쳐볼까요? 코카인? 코카인 코카인 게 하나만 쏴주세요 여러분들 아 근데 기록진 진짜 좋으시다 천 개 쏘면 코카인 나와요 이거 웨이브가 동하시는 거 섹시하다는 말의 정의를 몰라요 혹시? 이거는 섹시한 게 아니죠. 근데 왜 본인은 자꾸 섹시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가끔은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난 내가 이거보다 한 섹시한다. 제콩이? 제요. 셋다. 알겠습니다. 잠깐 계시고. 잠깐만 오히려 지금 본인 때문에 뒤에 있는 분들이 지금 재조명 받고 있어 지금. 위기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뭔가 근데 이 왜냐면 누가 봐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의상도 그렇고 가장 네. 섹시미를 어필할 그쵸? 것 같았는데 방금 좀 실망을 했거든요. 질 수 없다 뭐 이런 거 딱 한 번씩. 그래서 제 방 친구들이 아
채콩이. 아무나 나와서. 한번 더 해보는 거야, 이렇게. 오, 채콩. 오, 아, 그래. 아, 댄스가 되는구나, 뭐. 아, 춤이 돼. 누가 잘하나 봅시다, 키키키. 오, 채콩이. 오, 근데 키키가 몇이라고 하죠? 56이야. 어? 민가효과인데요? 아, 잠시만요. 미니언즈가. 그러네. 여기 안에 앉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앉을게요. 앞으로 그 섹시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섹시는 버리셔야 돼요, 지금. 네. 아, 근데 저희가 또 이게 또 시그 댄스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게 없지 않아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거를 다 각각마다 노래마다 좀 춤을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어, 댄스인가요? 악취하셔야 되니? 모르시니까 한번 나 아는 사람 나와서 해볼래요? 팀 앞에! 팀 앞에! 팀 앞에! 팀 앞에! 팀 앞에! 음주도 안 돼요! 역시 엑셀이 했던 친구라 뭐라 하네. 맞아. 네. 아니 여기서 활기를 되찾았어. 좋습니다. 사하님. 평균 시청자가? 20달입니다. 그리고 별풍선 저번 달 기준? 10만 개요. 10만 개. 나 빼도 하네요. 아니면 조금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갖고 싶다. 한 명만 더 보자고요. 알겠어, 한번 볼게요. 네. 안 하신 분, 안 하신 분. 편하게 하세요. 네. 네. 우와. 오, 뭐야. 아니, 아미미 댄스가 좀 되네. 어, 근데 아까 보니까 못 추지 않으세요. 더 보자. 어, 아미미님 댄스가 좀 되네요. 어, 저 나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뭐라고요? 고정관념입니다. 아, 아 고정관념이라고. 뭐라고 했냐면 저 나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나는 무슨 양념게장이라는 줄 알았는데 고정관념입니다. 북한이야? 그것은 고정. 한번 해볼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거 다 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적극성은 좋아요. 저렇게 적극성 있는 게 좋죠. 아미밍님. 네. 봉선아. 네. 제콩이. 아 근데 셋은 무슨 타격감 삼형제 느낌 나네. 장난치고 싶네요. 아, 아미밍님 오케이. 좋습니다. 인터뷰 이어갈게요. 크루에 역시나 공동 질문인데 네. 아프리카에 수많은 크루가 있는데 최가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어 솔직히 보신 것 같이 엑셀 방송은 정말 자신이 없고요. 엑셀 방송 나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자신이 없어요. 진짜 엑셀 방송 나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다른 크루들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최군님 크루만 딱. 왜? 난 그게 너무 궁금해.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냥 방송도 너무 잘하시고. 저요? 네. 방송은 뭐. 컨텐츠도 너무 다양하고. 아니 방송은 뭐 다른 애들도 잘한다고. 아 근데 아 기분 좋아 진짜. 아 미소가 지금. 네 그래가지고 컨텐츠. 나 내 육희랑 영화 봐. 어? 오. 아 네. 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요즘 겜방이 너무 힘듭니다. 솔직하게 이런 소통. 네. 경기도 사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디라고 지역은 얘기하지 마시고. 네. 택시 타고 저희 집까지 안 막히는 기준 얼마 만에 올 수 있죠? 20분이요. 20분? 네. 다 나와라. 오. 주량은요? 한 명에서 한 명 반이요. 가위욕술. 주사는 없다. 주사 있습니다. 어떤 거요? 근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건 아닌데. 아, 아 영화 안 봐, 영화 안 봐. 아, 예, 예, 알아요. 자거나 엄청 신나지거나. 아니 솔직하게 말할까요 사하님? 네. 피지컬에 비해서 좀 노잼이신데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네. 5분 동안 대화하는데 네. 내가 처음으로 지금 다른 애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애들이 알아서 터니까. 근데 네. 나는 지금 처음으로 지금 내가 다가갔어요. 아 뭔가 지금 이렇게 별로 노멀하셔서. 네네네네. 원래 개인 방송도 이렇게 노멀하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게 왜냐면 합방을 안 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저희 최근에 모임에 1원에 14명 있어요. 그 애견파크 이런 데 가보셨어요? 비글 혹시 아시나요? 키즈파크? 아, 네. 제 애견 카페 이런 데 가면 그 비글 뭐 이렇게 있잖아요. 14마리 있어요. 비숑. 네. 개판이에요. 거기에서 이런 텐션이면 완전히 티도 안 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림자요 이렇게 하시면은 진짜. 아 맞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춤한 이후로 더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네, 충분히 안 그러셔도 된대. 자신감 높이셔도 돼요. 네. 네. 약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는데, 네, 못한다, 맞아요. 못한다, 못한 스타일이군요. 맞아요. 못한다. 아, 그니까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철빵? 아,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예, 네,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 죽어보라고. 아, 더 죽으라고요? 예. 네. 저 죽으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은, 크루라는 거는 결국에 공동의 목표를 갖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자존감이 훅훅 떨어져 버리고 하면 언해피가 떠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약간 사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거 저희 애들을 뽑았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비교되는 것도 있고 열심히 하거나 더 예쁜 애들과의 이거 근데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뭔가 크루라는 데 어울리지 않는 성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이 틀렸나요? 틀렸습니다. 네, 틀렸으면 왜 틀린지에 대한 반박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외향적인 성향입니다. 전혀 외향적인 걸 못 봤는데. 아, 저 MBTI도 ESFP고 네. 혈액형도 O형입니다. 전 MBTI 믿지 않습니다. 혈액형도 안 믿으세요? 혈액형도 믿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럼 믿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이요? 네. 지금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앞으로 5분간의 대화 시간 동안 본인의 네네네. 외향적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렵죠? 네? 이런 압박면 좀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 크루에 뽑히면 이거의 연속입니다. 그럼요. 민가요, 기질래? 최종 힘들어? 왜 좋은 나무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 어, 진짜요? 어, 아니, 아니야. 진짜요? 너 없으면 안 돼. 아,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크루를 하면 계속 이거 연속이에요. 그쵸. 예. 네. 여기에서 받아치는 애가 사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최근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는 어떤 어필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네. 난 최근에 들어오면 이런 크루원으로서 활동하고 싶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저텐션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 저텐션? 원래 네. 얘도 저텐션이에요. 저텐션! 아, 다른 저텐션이에요. 아,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말씀하시죠. 저텐션이지만? 네, 저텐션이지만 누구보다 고텐션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지금 너무 저텐션이세요. 지금 네. 어렵죠? 갑자기 보여달라고 하면 아이 그럼요. 알겠습니다. 대화를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지금 보고 계실까요? 그러실걸요? 어머님은 이 방송을 보셨다면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네? 엄마가요? 네. 엄마는 저를 가장 머리가 하얘지셨나요? 아니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여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음료 좀 드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잠깐 뒤에 가서 쉬었다 오세요. 제 콩이죠. 로테이션이에요? 아, 나 기회를 드릴게. 네, 그냥 나가세요 이러면 그만인데 난 또 약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히려 자신감 찾아서 온 것 같아, 지금. 자신감 찾았니? 아니요. 제 콩아. 네. 들어가. 다시 나오세요. 아, 저요? 네. 네. 와 근데 키가 엄청 크시다. 네.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주세요. 몇이에요 키가? 68이요. 저희 최가넬 대표에서 민가요가 옆에 한번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크루에 183 장신 있잖아요. 그래도. 이야. 잠깐만 천장캠. 이야 미쳤다. 이야. 알겠습니다. 아, 근데 다리가 엄청 기시네. 아 이거 다리가 약간 또 운동한 다리 아닙니까? 아 운동합니다. 어떤 운동 하세요? 필라테스랑 PT 둘 다 합니다. 필라테스랑 PT. 네. 아까 누가 필라테스 1년 했다고. 자격증 있니? 아니야. 그러면? 자격증 없지만 자격증 따고 싶습니다. 저 있어! 알았어 다시 볼까? 저 자격증 있어요. 너 요가 자격증 있잖아. 요가 필테 둘 다 있어요. 아 그래? 아 너 뭐, 그거 있어? 강사요. 강사 아, 했었어요. 학원 차려봐. 투자할게 그러면. 에? 알겠어요. 필라테스도 하셨고 사하님, 합방 나가본 적이? 처음입니다. 합방 자체도 처음이라고 했고 네. 방송한 지는 200일 됐고 네. 일주일에 방송은 몇 번이나 하시죠? 5번이요. 5번? 네. 쉬는 날은 주로 뭐 하세요? 술 마십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술 좋아해요? 나 술 좋아하거든. 오, 소주 좋아합니다. 나랑 오늘 소주 한잔 할래요? 어? 좋아요. 싫어요.
저는 이렇게 텐션 낮은 사람이랑 술 먹방하면 절대입니다. 왜냐면 저부터 술 먹으면 텐션이 떨어져요. 전 술 먹으면 특유의 그 진지병하고 노인네 꼰대 냄새 나는 그 아저씨이기 때문에 뭔가 방방 뛰는 여자랑 술 먹방 해야 돼요. 저 술 먹으면 올라오는데요? 올라오는 게 이렇게 구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막 속에서 올라가고. 아니 얼굴도 올라오고 텐션도 올라오고. 거짓말 같은데. 아 진짜요. 저 긴장해서 그래요. 근데 술을 안 먹었을 때 그 텐션이 나와야죠. 아 저 유재입니다 원래.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래는 어느 정도 하세요? 아 노래는 그냥 적당히 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세요. 아 그거 다 자꾸 하지 말라고 하세요.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요? 네네. 그냥 하는 거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어. 지금 6,500명 시간 없습니다. 네. 어 죄송합니다. 자 노래 댄스 둘 다 별로인 거 확인했고요. 어, 둘 다 그래도 평균은 하는데. 아니 방금 댄스 평균 아니었어. 아니 그거 아 노래 평균은 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왁스에 화장을 고치고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낭만고양이 체리 필터. 아유 좋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죠. 열정 있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짝 그래도 싸우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 한쪽은 아니라 그러는데 맞다 그러고. 아... 알겠습니다. 제발 잘해라.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네. 사안이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이 또한 지금 저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그럼요. 네, 절대로 면접 때 못한 애가 진짜 실전에서 존나 잘하는 일은 없어요. 어... 심지어 면접 때 잘했는데 뽑아놓으니까 진짜 재미없는 애들이 오히려 많아서 힘들었지. 어... 쉽지 않아요. 네. 누구 있었어요? 에? 누구 있었어요? 닭콩이는 면접 때 존나 재밌었어. 아, 에? 닭콩이... 닭콩이 들어오자마자 합격이었잖아. 이 체이가 재밌다고. 근데 진짜요? 막상 들어오고 나서 존나 재미없는 거야. 말도 못하고. 그래서 걔 사람 만나는데 두 달 걸렸잖아. 아 진짜요? 오. 그런 거기 때문에 닭콩이 면접 때는 1등이었어. 타격감 좋다고. 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떨잖아요. 뽑히면 더 떨어요. 떨지 마세요. 편하게 하세요. 네. 1절만 할게요.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시 새벽까지 돌지 않아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낭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나는 낭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봐 자 이렇게 해서 다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걸 인증해 드렸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어디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셋 중에 하나 가수라서 막 세죠. 하긴 저희 수빈이도 있는데. 수빈이 노래 잘하죠. 어, 좀만 더 뒤로 가주시겠어요? 네. 좀만 요쪽. 네. 좋아요. 저는요 우선 여러분들 모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준 거고 심지어 지금도 최근에 콘텐츠를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제가 몰아붙이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권리와 자격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비난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린다는 건 알아줬으면 한다. 하지만 크루를 운영함에 있어서 뽑는 거에 있어서 냉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달라. 라는 네. 겁니다.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그, 사안님. 네. 사실 제 질문이 떨어졌거든요. 네.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이, 자기를 좀 더. 가요가. 저였으면 저는. 오늘 사안님이 한 거 중에 네. 제일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네?
저 압니다. 이거 인정. 마카롱 사온 겁니다. 또 이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냥. 진짜 마카롱 사온 게 오늘 제일 잘한 거예요. 예? 저 그래도 공부한 것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공부한 것도 잘했죠. 네. 그건 인정.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좋기는 했어요. 예. 자, 마지막 한마디. 네. 네.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기 어필할 수 있는 거. 네. 우선 춤 췄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지만 그 제가 연습한 것도 잘합니다. 그러니까 한잔 하고 오셨나요 지금? 지금 술 취했어요? 아니요. 약간 한잔 하고 싶긴 한데. 네네. 아니 잘할 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되게 한국말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 같아요 지금. 좋아요. 네. 마실 거 어디 있었죠? 보니까? 좀 있습니다. 뒤에 잠깐 대기했다 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가실래요? 있겠습니다. 뒤에 대기하시고요. 다음 참가자 내려보내주세요. 좋습니다. 나 근데 지금 사안님의 어떤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쵸. 뭔가 처음에 꼬여가지고 그때부터 하얘지면 이거 여러분들 재정박이 힘들거든. 뭔지 알죠 여러분들? 회사 면접 볼 때도 희한하게 면접이 술술 답변이 나오는 맞아, 면접이 맞아, 있고 맞아. 아침부터 뭔가 꼬인 면접이 있단 말이야. 난 이해해. 나도 개그맨 시험 볼 때 나도 있었거든. 맞아. 그래서 나는 뭐 내가 그렇다고 뭐 대기업도 아니고 충분히 시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낯이 익는데? 아, 이 친구 그 친구 나 소개팅. 막방이 연진이 도콩입니다. 아, 제가 이 친구는 제가 왜 불렸냐면 소개팅 때 제가 이 친구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팅에 나왔던 분들이 저희 신청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신청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은 나를 선택한 분이 아니야. 소개팅 때 오큐 선택했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역에 나를 선택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고 오큐랑 어떻게 됐어요? 차였습니다. 예? 차였다고요? 예. 차였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차였고요. 자, 두콩님이시죠? 네. 아, 좋습니다. 콩? 또 여기도 콩이에요? 네. 제 콩, 아, 저쪽에 가서 앉아줘. 옆에 얼굴 나오게. 제 콩님, 두콩님? 아니, 왜 어떻게 까였어요? 들어보게요. 카톡이 안 오더라고요. 일심인가요? 안 일심인가요?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먼저 안 왔다? 연락이 왔는데 그대로 진전이 없다. 아,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엊그저께 저희 봉준이 방에서 만났잖아요. 아, 네. 일어나 보세요. 얼굴 가까이 가보세요. 얼굴 가까이요? 확실히 저희 카메라가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좀, 네. 좀 티내고 싶었습니다. 아, 네.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맞아, 맞아. 여기 잘 나와요. 예. 뒤에 SLR이기 때문에. 아. 역시 칭찬해달라. 봉준이에 비해서 장비 자랑하는 진짜 달라요. 아니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5예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저희 최근에 대표해서 민가유 씨가 한번. 네. 아, 네. 여기 좀 이따 가릴게요. 와, 크다. 제 옆에 있으면 더 커 보여요. 네, 좋죠. 좋네요. 네. 잠시만 네. 가만히 계세요. 네. 네. 저 천장캐 와 안 되는 거. 오, 비율이 되게 좋으시다. 좋습니다. 네. 네. 이럴 리가 몰랐다. 그거 원툴이잖아. 저기. 아니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예. 최근에 오디션이 먼저였어요. 봉준이 소개팅이 먼저였어요. 봉준님 소개팅이 먼저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뜬 거 보고 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날 저를 좀 좋게 봤나요? 네. 굉장히. 근데 왜 날 선택하지 않았죠? 저도 안 선택하셨잖아요. 당신 선택했잖아.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6kg 갔지. 그니까. 저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은 게 아니지. 나는 티가 났어. 아, 티가 났어.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를. 아, 그래서 안 했다? 난 나 싫다는 여자 싫어. 저도 근데 마찬가지.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이런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궁금한 게 최근에 지원하신 거 역시나 공통 질문인데 아프리카에 수많은 크루가 있는데 네. 최근에를 선택해 주는 이유가 있다면요? 아, 최근님 그때 보시고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네네. 성격도 너무 좋아 보이셔가지고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저랑 최근에랑 별개인데요?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 보였다는 거는 이제 소개팅일 네. 때고 네네. 최근에는 또 다른 성격이 최근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근데 사실 잘은 모르는데 네. 공부 좀 하고 오긴 했습니다. 누군가요? 가윤님. 네? 가윤? 가윤. 아, 가윤님? 가윤. 가윤님. 네네네.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유라 했으면 합격인데. 그러니까. 아, 예, 아쉽다. 최근에 멤버 3명만 얘기해주세요. 입세님. 예?
입세요? 입세는 마지막 입세? 아, 그럼 입세. 야, 공부를 진짜 조금 했네. 조금하긴 했어요. 아, 그 십세 말고 입세, 입세. 닭콩님, 닭콩님. 닭콩님. 닭튼 콩님. 어, 입세야, 뭐. 최현님. 뭔 채연? 송채연. 네. 한 명만 더. 아, 잠깐만요. 분명 위에서도 겁나 외우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까먹었어요. 서? 서. 쫑. 쫑. 모르는 거 아, 모르네. 어,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사시는 데가 수원이요. 아유, 수원. 아, 수원이면 얼마나 걸려? 가깝죠. 택시 타고 1시간? 아, 뭐야, 멀잖아. 막히면. 아, 막히면. 오늘 비와가지고. 아니, 나 사람들한테 물어볼래. 수원 멀어요, 여러분들. 이게 강남이랑? 어때요? 나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섭외할 때마다 갑자기. 근데 약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가깝진 않아? 예, 조금 애매해요. 멀지도 않고, 멀지도 않고. 수원. 응. 본투도 수원인가? 고향이 수원이에요? 아니요, 안양. 안양? 네. 와, 근본 있네? 아, 그럼요. 안양이 제가 알기로 엄청 센 동네라고 들었거든요. 진짜 좀 센가요? 아, 네. 좀 거리 다니면 좀 응. 우락부락 하신 분들이 응. 좀 많고. 김종국 형님이 안양 출신이잖아. 근데 안양이 동네가 좀 세대. 진짜 유명하셨어요, 그분. 어, 김종국 형님은 안양에서 되게 유명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유명해. 좀 되게 잘 나갔대. 안양이면은 안양일지 알고 있나요? 어디요? 안양 LG라고 했네. 안양 LG 치타스라고 축구팀이 있었거든. 이영표 선수가 뛰던. 축구를 잘 몰라서. 그렇군요. 네. 아, 누가 축구? 누가 축구? 아니. 취미가? 취미가 네.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아, 넷플릭스. 네. 가장 최근에 본 작품을 시청자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본 네. 작품은 이제 귀멸의 칼날이라고 굉장히 재밌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이제 재미없다. 재미없다. 말 못한다. 닭콩 술이다. 뽑으면 스트레스 받겠다. 아, 재미없네. 아, 뽑으면 스트레스 받겠다. 짜증나. 아, 평균 몇 명 보나요? 평균 10달입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당신 같은 외모의 10달이면 더럽게 재미없다는 겁니다. 아, 근데 저는. 당신 외모 괜찮아요, 솔직히.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달이라는 건 네. 당신 얼굴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더럽게 재미없다는 겁니다. 아, 좀 재밌는데 사람들이 네.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사람들은 맞아. 압니다. 최근에 네, 말씀하세요. 예.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주량 한 병 네. 반에서 두 병 칩니다. 아, 그리고 체력이 본인이 좀 평소에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체력이요? 네. 저는 지금 투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은 나쁘지 않다고. 야, 투잡이면 최근에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지. 아니, 이제 그만둬야죠. 어? 되면 그만둬야죠. 야, 여기는 이사 온다 그러고 얘는 직업 그만둔다 그러고. 아,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를 하고 끝나고 뭐 일을 하고 뭐 이러시는 건가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를 킵니다. 뭐 어떤 거 하시는데요? 카페에서 커피 내려요. 오. 바리스타요? 예. Yeah. 이거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Yeah. 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카페 사장님이 아니고 바리스타면 네. 시급 받죠? 네. 월급 받으시고 예. 알바하죠? 예. 그러면 그 시간에 좀 더 자거나 개인 방송에 투자하면 금전적으로만 보면 BJ에 올인하는 게 맞을 텐데 투잡을 했다는 건 뭔가 본인만의 소신이 있을 텐데. 아, 제가 건강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있었었어요?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완전 건강 안 건강. 네. 밝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건가요? 아니요. 무릎이 있어가지고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을 키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아, 그 무릎은 해소됐나요? 예. 싹 클린. 지금 안 아파요? 근데 그 무럭이랑 네. 카페랑은 무슨 상관이죠? 아, 이제 그거 때문에 카페는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좀 얼굴도 붓고 안 예쁘게 나오고 싶다고. 아, I understood. 저도 예쁘인데 이쁘게 나오고 싶다고. 아, 그러면 역으로 그거네요. 카페는 그래도 뭐 마스크 쓰고 이래야 되는데 방송은 아무래도 치료받다 보면 그쵸,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으시고. 네, 지금 완전 건강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최근에는 체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있고 운동할 때도 있고. 혹시 네, 봤어요. MT 네. 그런 거랑 이제 사격하는 네. 거 봤는데 네네. 저도 너무 보는데 하고 싶은 걸 끼고 싶고 크루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복귀하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방송들을 봤는데 네. 그거를 보고 아, 나도 같이 저기에 껴서 운동 잘하나요? 네, 운동 좀 칩니다. 어? 운동 좀 쳐요? 네. 어떻게? 어떤 거? 그냥 치기만 합니다. 그래요? 사람도 쳐봤나요? 사람은 아직까지는 다행이네요. 아직은, 네. 그래, 안 돼. 말로만 잘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저기는 뭐 육상도 네. 있고.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확실하게 얘기할 뭐 수 볼링 거. 에버리지가 몇이다 뭐 이런 아, 거. 아 볼링은 제가 70. 네. 어, 뭐 골프 몇 개 친다. 골프는 안 쳐봤습니다. 그럼 뭘 잘한다는 거예요? 그 달리기. 100m. 예. 몇 초? 아, 내가 봤을 때 그냥 어필하려고 지금 불안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예. 나름 좀 제가 그럼 만약에 제안해봐도 되나요? 예.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 크루 들어와서 특정 멤버나 달리기 샵에서 지면은 제가 안 뽑아도 되나요? 어? 누구랑? 종아리요. 아, 안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본인이 운동을 잘한다니까. 언제, 아니, 자신이... 언제 달리기죠? 뭐 하면 언제라도 하는 거죠, 왜요? 아, 연습 겁나요? 아, 뭐야, 그럼 지금 당장 못 한다는 아, 거잖아요. 아직 없는 거네요. 아, 지금은 이제 수술 받고 나서 아, 이제 좀 달리려니까 조금, 괜찮으려나 이런 거죠, 이제. 아,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두콩이님인데, 두콩이님은 리액션 할 때 춤을 주로 추세요? 아니면 댄스를, 노래를 하세요? 저는. 할 때 춤을 더 추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댄스가 있나요? 준비해온 댄스. 네, 보고 싶 보여주고 자신 있는 거? 거라든지. 네. 어 일단 저 그냥 다 상관없는. 네. 거죠. 편하게. 치쿠마 아니면 돼요? 예. 네 바나나 알러지. 아. 바나나 알러지요? 그 귀여운 거 있어요. 네. 어 우선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아유 무교범한 개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율동이 지나지 않았고 바나나 알러지 가볼게요. 뭐 누구나 그래요. 어우 좋아요. 전주님께서 기회를 아이고, 주시네요. 아 그래 미안하다고. 아 죄송합니다. 미안. 예. 아 미안. 예, 미안이래요. 예. 잘한다. 네 자리하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 참가자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시청자이기 때문에 시청자의 권리로 뭔가 호불호가 있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근데 이분들께서 기분이 나쁠 수 있을 만큼의 채팅은 제재하겠습니다. 예를 네. 들면 누구와의 비교라든지 외모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좀 마음에 안 드는 채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쿤창 내서 일부러 지금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매너 없어 보이는 채팅이에요. 대놓고 얘기할게요. 우리 애들이 낫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매너 없는 거예요. 최근 애가 낫네 이런 것 있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는 우리 시청자들 너무 사랑해서 그쵸. 그게 싫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질 낮아 보이는 게 싫어요. 왜 되게 고급진 사람들이거든요. 오케이. 우리 애들이 낫대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빌드업. 아니 분위기 좀 살리려고. 빌드업 토크. 그럼요, 알죠, 알죠.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아 뭔가 네. 우린 여기만 보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제가 그날도 막 비주얼적으로 되게 칭찬했던 게 있거든요. 아,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지만 예. 스스로 되게 좀만 더 하면 되게 매력적인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예. 우선 뭐 여기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너무 미인형이시고 호감형이시고 근데 그거에 비해 네. 우선 토크 능력 안 되고요. 아 예. 노래 안 되시고 아 예. 댄스 안 되시고 아 네. 사실 게임을 잘해요. 그러면 저기 게임하러 가시고. 아, 네, 네. 예. 맞죠, 맞죠, 맞죠. 그리고 옷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되게 지금 범죄자스럽고요. 벗을까요? 아, 예, 아니요, 아니요. 외국 그 깜빡 느낌의 뭐 응담이고. 아, 그래서 오늘 뭔가 저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다 너무 매력적인데 뭐가 한 스푼이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되게 킬링 포인트랄까, 약간? 맞아. 네, 하나씩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빵 오는 그게. 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을 보거나 그런 다음에 꼭 이 말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를 꼭 뽑아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거든요. 단 하나의.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그 어벤져스 보면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거잖아요. 단 네. 하나의 이거. 이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번 달 별풍선이. 아, 안 했어. 안 했어가지고 방송을 안 했어? 네. 안 했어. 방송 안 했어요. 아 그때 아팠다고 네. 한 적이 네네 아팠다. 아 두 번 봤다고 말 놓은 거 안 했어요. 아닙니다. 안 했어? 차라리 그랬으면 웃겼겠다. 그 전달에는 세 달 쉬어가지고 아니 이거... 근데 세 달 쉬고 복귀를 네. 개인 방송을 한 지 며칠 됐죠? 5일이요. 아 근데 그러고 크루에 뽑히면은 본인이 못 견딜걸요? 왜냐면 저희 크루에 뽑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뭐 지금 저희 애들 뭐 매일 같이 연습하고 있고 맞죠. 씨름하면 씨름해야 되고요. 복싱도 하고 재밌겠다. 재밌겠다가 아니에요. 아, 막상 하면 네. 재미있을 수만 없어요. 왜냐면 펀딩도 걸리고 맞죠. 이게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희끼리는 놀면서 크루 활동을 하지만 뭔가 진심이 아니라면 네. 뭐 착각하신 거예요. 저 진짜 진심.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체력이 그리고 좀 걱정되기도 그러니까 하고. 체력이 조금 체력은 계속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상관없어. 근데 면접 볼 땐 다 괜찮다 그래. 그쵸, 내가 막상 뽑아놓으면 그쵸. 아 이거 대표님 아이고 아이고 대표님 나 죽어요 그래.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물어봤네. 저희 공통 질문 최근에를 네. 선택한 이유? 이유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나요? 예예 예. 집중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 집중 좀 해주세요. 나이가 몇 살이 됐지? 저 25입니다. 아, 그나마 나이 너무 좋다. 왜냐면, 아, 맞잖아. 우리 애들이, 진짜로, 그 20대 초반, 중반 애들이 고기가 좀 부족하거든. 아. 외로워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난 23살, 22살 이런 애들. 25이 우리 나이 있었나요? 있지. 누구 있지? 입술이. 입술이 25이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 근데 비주얼 너무 좋으셔가지고 근데 나는 뭔가 이렇게 체력이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아 이거 어떻게 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아 너무 아쉽다. 그럼 지금 또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을까요? 어필할 수 있는 네. 거요? 아 노래 못하지만 노래 한번 해볼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못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 네 아 네 열심히 하려는 아 잠깐만 버스 몇 시고 저기 봉선아님 아 요즘 12시 아 12시 차예요? 어차피 그러면 서울에 이따 가셔야 되네요. 제콩이는? 저는 호텔 잡았어요. 호텔 잡았고 아 미밍님은? 아 전 친구집 친구집 잡고 저기 거시기 여기 사하님은? 저 가깝습니다. 아 맞아 가깝고 네. 너도 뭐 수원이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끝났고요. 지금 근데 지금 몇 명이고? 이제 한 분 남았어요. 한 분 남았지 않았는데 없다는데 촉촉아 없어? 한 명 안 왔어? 누구 노쇼했노? 여섯 명이라고 네 여섯 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 노쇼해 잠깐만요. 어? 없나 보네. 노쇼했나 보네. 그 마지막 분이에요? 우와. 할레튼. 잠깐만. 나 명단 봐볼게. 이분 안 왔다. 이분 이쁜데.
안 와서 다행이다. 어, 오늘 오는 분 중에 이분이 제일 좀 비주얼적으로 괜찮은데. 아, 다행이다. 진짜요? 하여튼 이쁘장한 년들은 싸가지가 존나 많아. 내가 쓰면 그러면은? 아이, 씨발 거야 진짜. 아, 죄송한데 욕 나오게 해서? 아, 좀 이쁜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거 잠깐만 쪽지 왔나? 안 왔네. 당일 노쇼하네. 아, 노쇼네, 노쇼. 아, 씨파 새끼. 이뻐가지고 기대했는데. 어, 궁금하긴 하다. 어, 아니 근데 저, 이분은 좀 되게 이쁘장해서 물소들 좋아할 것 같았는데 이분이 안 왔네? 아... 어쩔 수 없지 뭐. 우선은 잠깐만 위에 다 올라가 계시겠어요? 예, 잠깐만. 예. 저희끼리 얘기 좀 할게요. 맞습니다. 아, 근데 좀 예쁘장해서 이분은 물소들 좋아할 것 생각. 아이고야, 고맙습니다. 아미밍님 춤만 놓쳐달래요. 아미님 춤 찾아요. 고마워요. 누구지? 올라가달래. 아, 네네. 올라가달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 아이고 고맙습니다. 4님 댄스 한번 해줘요. 4.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4 였고요. 저왜 마이너스예요? 흥국해. 다유마. 잠깐만요. 그건 야유 아니에요? 왜요? 오! 뭐요? 자, 우선 위에 있으니까 너무 속내긴 하지 말고. 네. 나는 해도 되는데. 네.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아, 그건 수장 거야. 이건 아, 함부로 네. 이렇게 크루원이 만질 수 없어요. 박광우의 해머 같은 거 알았어? 야, 예. 나의 지적질이야. 근데, 아쉽다. 솔직히 말하면 뒤로 좀 네, 가봐. 왜냐면, 뭐 이건 아까도 얘기했던 건 나쁘지 않거든? 뭐 당연히 성장할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딱 얘는 무조건 뽑아야 될 것 같다는 어떤 모스트 픽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저도.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최근에 멤버에 좀 없는 뭔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오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근데 다, 나는 이 네. 와중에 덜 더 고민하는 거지.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뭔가 확 뭔가 보여줄 만한 멤버가 있을까? 그쵸. 그걸 좀 생각하고 보면은? 있어요. 네. 투표는 좀 해도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민심투표 체크니까. 민심투표. 제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누가 가장 좋았는지 한 표. 네. 그래도 대표님이 이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오늘? 네. 난 다 거기서 거기야 오늘. 아. 근데 내가 물어볼게. 1번이 저식이 누구였어? 1번이 누구였노? 이름가 봉선아. 어, 네. 봉선아님. 2번이 많이 만족지만 힘들어. 제콩이 뭐 그다음에 저기 그다음에 그, 빨간 두콩이 그다음에 뭐 아미밍. 아 근데 다 콩이라 가지고. 그 뭐고 또 사하. 네. 아 요 다섯 명 맞죠? 요 네. 맞죠? 없음도 넣어달라고요. 없음이면 투표하지 마세요. 예. 야, 근데 너 많이 너 방송 잘한다. 에? 아 너 일부러 내 기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뭔가 요즘에 완전 물 만난 것 같아. 근데 저도 체감해 오고 많이 늘었어요. 뭔가 너 네. 이게 좀 대표님이랑 시너지가 나나 봐요. 아니요 이게 에이스 그러니까 뭐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오늘 보니까 진행을 해도 되겠는데? 에? 아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 순위그룹 5월 17일에 하잖아. 나랑 같이 2MC 볼 내에 우리 오디션 뽑을 거예요. 신청자에 한해서 최근에 한해서 뭔 말인지 알지? 2MC 여자 MC로 그날 데뷔시킬 거고 아 그 골빈벨이요? 어 순위그룹이랑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날 이제 문제 우리 애들 이용해가지고 할 거예요. 우리 애들 이용한다기보다 우리 애들을 어떤 활용을 해서 아 그래도 여러분 하나 이게 좀 골라주세요. 기권이라는데요? 아 기권 하셔도 돼요. 네, 없으시면 그쵸 투표수가 안 나오면 또 그만큼 네 없다는 거니까 어쨌든 참고니까 그쵸 그쵸 담배 하나만 필게요. 예. 야 시청자 좀 늘려라 일어나 있어.
저는 그럼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 장난이야 가요야. 내가 우리 뭐 네. 멤버 썸네일 이용해가지고 막 품 뜯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무 잘. 불타오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근데 저 그거 알아요? 응 그것도 뭔가 여기 청담굴 되게 오랜만에 온 듯한 나도, 느낌이에요. 나도 진짜 오랜만에. 그렇죠. 왜냐면 지금 최종 때 우리가 한 번도 안 모였다니까. 맞아요. 아니 되게 뭐래?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없을까요? 여러분 투표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슬램덩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센세계 또 위에서 틀어주시거든요. 혹시 없을까요? 이거요? 근데 이거 좋은데? 아! 근데 아직 냄새 나요. 그거 좀 컨트롤 좀 잘해주세요. 냄새가 아! 제일 임팩트 있었다. 아 냄새나. 왜 산 거야? 냄새 다 들어오는구만.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비밀인데 대표님이 한번 뭔가 이게 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아 무슨? 너는 상관없어. 아니 그 이거 뿌리기 전에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가유야 이제 넌 나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뭘요? 난 이제 너한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누가 뭐래요? 너는 가족 아니냐? 아닌데요? 가족이지. 가족 아닌데요? 그럼 넌 나랑 뭔데? 가족은 아니죠. 그럼 우리 무슨 사이인데? 대표가 뭐야? 그니까 응. 아 비즈니스? 아 그건 아니고 알았어. 자 투표 끝났나요? 사랑님이 제니버스. 좋습니다. 참고만 할게요. 투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신 분들 2, 1 올려주세요. 3, 2, 1 과연 여러분들 졸라 얄밉게 결과 발표 안 하겠습니다. 저만 보겠습니다. 좋다. 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최근에 팬분들이 뭔가 하신 것 같아요. 유동군보다는 그죠? 근데 압도적으로 한 명이 맞네요. 오. 1,000명 넘게 투표했고요. 네. 총 투표수는 1,100분이 하셨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 내려와 주세요. 안 알려줄 거예요. 그 뿌려주세요. 올라왔거든요 방금. 아이씨 옆에서 그냥 이거 다 드셔야 돼. 나 계속 키고 있었구나. 네, 여기 한번 서주시고. 예, 저도 여기. 자, 우선 오늘 오디션은 이걸로 종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오디션 오신 우리 첫 번째 오셨던 봉선아님, 네, 두 번째가 네 우리 제콩이, 세 번째가 아미밍님, 네 번째가 사아님, 다섯 번째가 두콩이님이시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선 첫째로 감사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관심을 보여준 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BJ들의 관심으로 이끌어나가는 크루기 때문에 우선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뽑는다면 제가 그 멤버는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가 강원도 힐링여행을 가요. 미니버스를 대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강원도에 독채 한옥 펜션을 가요. 힐링 여행이어서 가서 그냥 출장 뷔페 밥 먹고 오고 이런 거거든요. 거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으면 많이 뽑을 거고요. 안 뽑으면 안 뽑을 수도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기 때문에 가기 전에 개인 방송 홍보 한 번씩 하시고 몇 시에 하는지 네, 뭐 그런 네. 거 네. 좀 탈까요? 네. 네. 저는 제콩이고요.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소통 방송하고 있습니다. 놀러와주세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제콩이. 저는 봉서나이고요. 낮방 12시부터 5시간 합니다. 네, 많이 놀러주세요. 좋아요. 네. 네, 저는 아미밍이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하니까 저 세상 텐션 보고 싶으신 분들 많이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아이고요. 밤 9시 예약하고 지금 가서 킬 예정이니까 곧 텐션 보러 오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두콩이고 밤 9시에 방송 진행 중입니다. 놀러오세요. 네.
여러분들 근데 다섯 분 다 진짜 다들 각자 매력이 있거든요. 태극감도 좋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바로 안 보내고 솔직히 별로면 바로 보내요. 왜냐면은 시청자 떨어지고 의미 없으니까. 근데 딱 하나 오늘은 면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킬링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으니까 돌아가셔서 방송하시는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해가지고 최근에가 끝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에 수많은 크루가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뽑힐지 안 뽑힐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좀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음 같아서 네. 막 좀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막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제 밥 좀 사주고 가주시면 안 되나요? 돈이요? 네, 가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기웃기웃. 아, 근데 귀여우시다.